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기상청 국감 자료를 통해 독도 기후 변화 감시소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세계 기상기구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청은 독도 기후 변화 감시소를 당초 2016년까지 세계 기상기구 지구 대기 감시 관측망으로 등록하기로 했지만 일본의 항의와 세계 기상기구 위원장의 반대를 의식한 외교부의 자제 요청으로 등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